시작의 달 4월 5월 5월 시작해도 5월 더운 여름 7월 뜨거운 8월 9월에도 추석은 날 10시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5년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넷째 주 성북마을 뉴스는 바보종 주민상영회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8일 아리랑 신센터 2층 공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재미 가득, 온기 가득한 현장 지금 만나보실까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하는 자리이자 더 나은 2016년을 위한 다짐과 화합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한 소박하지만 뜻깊은 자리입니다. 서울, 전국에서도 마을 미디어랑 이름 붙이고 하는 모든 단체 또 개인 활동가들 중에서도 바보종이 최고, 내년에도 재밌게, 즐겁게, 의미 있게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보청 주민상영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아주 이제 소박한 번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하 말씀 후 슬픔오비 수료생들의 작품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잖아요. 위험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 잘 안 태워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태워주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사람책이라고 저희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담고 싶었던 얘기는 구리님과 한 평생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실 저도 아직 편집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와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랑 있어도 없고 여기 실프무비에 같이 공부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항상 완성 단계에서 무산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셀프 비디오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제가 완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회를 제가 다른 여러 작은 영화관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번 셀프무비 수료작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뜰만 했으니까 그게 다 평소에 운동을 좀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와 살 같은 것들 다 드러내고 정말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잘 안 들려서 막 결국 손바닥까지 쓰고 몇 번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귀하는 성북구 마을학교와 함께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이 개설한 2015년 주민기자 양성 셀프무비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8일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셀프무비 수료식 이후 김지현 쌤이 진행하는 스케치북으로 말해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올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말. 자, 하나, 둘, 셋. 자, 보러 가죠. 바다 보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12월 22일 엄마 생일이지. 그때 지금에서 꼭 가자. 우리 건강하게 그때 화이팅 엄마. 사랑해 엄마 해주세요. 사랑해 엄마. 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남편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당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우리 화해할 겸 술 먹으러 가자. 네,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 결심에 대해서 한번 꼭 이것만은 해내겠다 나는 새해 결심 하나를 딱 적어주세요.
요번 선물은 기존 선물과는 좀 다른 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가기. 영국 무작정 여행? 무작정 여행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대구 선물. 근데 내년 상영회 때 저 저작권 치겠습니다. 네? 아, 말 좀 해요. 두 분 네. 대화를 예정하셨습니다. 면담 예정. 예. 자, 이거 만 원이면 되죠, 뭐. 제가 추워졌네요. 주민들과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와보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한층 더 주민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와보숑.